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항상 봐도 여러분들 반갑고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 저는 또 목사이면서 화가이다 보니까 이 광주를 오면서 눈이 오더라고요. 우리 군산에는 눈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가용이 이제 우리는 화물차입니다. 1톤 트럭인데, 예, 사륜구동이 아니라서 눈이 오면 예, 미끌려서 이렇게 휙휙 돕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시간 늦지 않고 그래도 잘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이 WCC 사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또 생명을 걸고 제 목회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고병찬 목사님하고 간간이 통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아마 내일인가요? 이제 WC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완전히 지금 무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의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진단을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혀를 내밀어 보세요. 또 청진기로 가슴을 대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이 약을 줘줍니다. 그걸 먹으면 이제 좀 몸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과정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온역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또 정치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에게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원인은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바르게만 서면,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만 서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인을 잘 뽑고 대통령을 잘 뽑고 또 정치가 바르게 쓰면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만 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섭리의 신앙으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푹 빠져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연재해 놓은 신문이 있는데 그걸 스크랩한 것이 한 100장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에 올리버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30년 전에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측근에서 있으면서 미국과 한국을 조율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한마디로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을 이승만 대통령이 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분명하면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의 싸움을 나가는 데 있어서는 포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맨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 정부와 예배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잘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인이 발생되면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1안, 2안, 3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제일 센 것이 1안입니다. 이 1안을 갖다가 먼저 던집니다. 그러면 반발을 하면은 1안을 빼놓고 2안을 또 던집니다. 2안을 또 반발하면 3안을 던집니다. 4만을 던져서 반발하면은 이제 뒤로 후퇴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예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 예배를 놓치면 우리는 죽는다. 예배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붙들고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우리에게 사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한국 기독교 교계에 이란을 갖다가 가장 센 것을 예배를 통제하는 것을 제시했을 때 이란을 딱 물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한국 기독교 수준이 이 정도인가? 원래는 이란, 이한, 사만 다 거부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란에서 딱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이 WCC에 이런 데 회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나 이런 데는 보면은 공산주의나 이런 모든 거에 다 하나 또 무장단체를 지원, 무기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이미 WCC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나 또 다음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기에 들어가서 주체 사상을 한번 제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1960년에서 70년대 확립된 통치 이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사파를 한번 쳐봤습니다. 주사파를 사전에 들어가서 쳐보니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북한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사파 세력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우리 남한 정부 대한민국에 실현하려고 하는 반체제 운동 세력입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 정치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우리 내 고향 전라도, 저는 순창의 고향입니다.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주사파, 이 주사파의 운동권 세력들을 다 국회로 보냅니다. 다 시장으로 보냅니다. 도지사로 보냅니다. 또 뭡니까? 여러 그냥 의원들로 보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사파, 다시 말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목사들이 지지하고 환호하고 그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제 고향 전라북도 순창만 빼놓고 나머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속입니다. 저희 순창에 있는 분은 무소속으로 원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당선이 되면 바로 입당하겠다고 선언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성향은 다 모두가 다 여기서 100%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을 바에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아는 목사님하고 함께 찜질방에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확히 12시 반에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입신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천국과 지옥을 3시간 반 동안 다 천사에 이끌려서 보고 왔는데 내가 지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니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목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대부분 지옥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이 지옥에 온 목사들이 죄목 무슨 죄로 여기에 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해주냐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목회하고 온 자들이 바로 여기에 와 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붙들고 목회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은 지옥 갈 문제구나. 이걸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종교 다원주의가 지옥 갈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교단의 대속기림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간으로 해서 6권의 책을 완간해서 신학교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종교다운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자.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단 한 분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든 사람이 만든 수공품이든 짐승 금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절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에서 빼버리면은 남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잠깐 디모데전서 2장 5절이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요 그리스도라. 예수는 인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으로서 죄와 무관하신 원죄와 무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끝났으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데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우리는 전혀 성한 곳이 없고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다 우리는 죄를 지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군사, 많은 군사력, 많은 장비, 첨단 무기, 이게 바로 전쟁의 승부를 가린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할 때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승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성가대가 이걸 맞지 않는 사람은 성가대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맞지 않는 사람은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육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아예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 서울에서 우리 군산까지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예배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게 협상이 대상이 되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분만이 바로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든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뭐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협의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산 백스코 WCC 2013년도에 일어날 때는 거기에 기독교, 스님들, 또 신부님들, 또 무슬림, 또 뭡니까? 또 어디 아프리카의 추장들, 이런 모든 종교들이 짬뽕으로 와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회의를 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면 교회 대표자들이 와서 회의를 해야지. 왜 타 종교에 다 혼합으로 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혼합 종교를 아주 무서워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지성 목사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딱 면전에 꿇렸을 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네가 한 것을 그 했을 때 제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바른 신관을 내가 칭찬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교다원주의 이 시대가 올 텐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종교다원주의가 올 텐데 이때 너를 위해서 비느하스 같이 쓰겠다. 이 말씀을 저는 하시길래 저같이 마른 막대기를 뭘 어디다 쓸 건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저는 목숨처럼 여기며 종교다운지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책을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다운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영우 목사님을 제가 어떤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박영우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하나는 진리를 진리편에 섰기 때문에 이 비진리편에서 서면은 그냥 편안히 갈 수도 있지만은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누가 교회 목사 이런 모든 직분이 1년 동안 정지가 당하고 또 교단 명예를 실추했다고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여러분 성도들을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떠나고 그런 아픔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편에 다 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명 있으면은 99명이 비진리편에 서서 이게 옳다고 해도 한 사람이 진리를 외치면 진리편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불신자보다 우리가 자신 만만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왔지만은 너무나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어제서부터 제가 들어봤고, 또 우리 고병찬 목사님도 통화를 하면서 이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런 하는 얘기 좀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네? 이분도 확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운주의 진리와의 싸움을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이 광주의 우리 박영 목사님, 또 저 파주의 고병찬 목사님,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하지만은 특별하게 나가서 싸우는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나타난 분들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있으면은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돌아오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진리를 붙잡는 목사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상급이, 같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제가 전주에 가니까 우리 여기 안디옥교회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의사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해가지고 우리 안디옥교회 누구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냥 막 우리 목사님 만난 것보다 더 반가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지성 목사예요, 저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싶을 정도로. 왜? 이분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목사님이 잘 지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말씀도 선포하지만은 이승만의 네개 기둥과 또 이 애국 설교를 지금 많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남은 시간 또 같이 저도 오늘 계속 있는데 우리 은혜 받고 우리 반드시 한번 역사를 이뤄봅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